2021년 새해 세 번째 주일 비대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나간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비대면 예배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이 어려운 세대를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시편 2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으신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자의 새해 맞이,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나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받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험한 이때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바레스의 위험이 없도록 천군천사 우리 예배처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박멸되어서 온 성도들이 바이러스의 위험 없이 마음 놓고 주의 전에 모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폭도들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하나님 경외하며 이 나라를 신앙국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바이든과 또 모든 강요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교우들 강건케 해 주셔서 건강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출장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예물을 받으시옵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의 새해맞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세월을 아끼라, 액조 고라조마이,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사서 선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끼라라고 하는 안 쓰고 그냥 거의 모셔두라는 것이 아니라 액조 고라조마이, redeem the time. 그래서 이 시간을 선용하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NIV 성경을 보게 되면은 make the most of the time. 그 제한된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불평 원망하면서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액조 고라조마이,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만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소유한 자만이 빠른 세월을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송 세월하는 자만큼 이 세상에 또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말년에 들어와서 헛살았어, 정말 여태껏 뭐하며 살았는지 모른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앉았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수많은 학위를 받아서 학위 졸업장이, 학위 수여장이 집안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가면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그 귀한 시간, 허비하면서 헛되게 살았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큰 인생의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99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실화입니다. 미 북동부에 일찍 은퇴한 내외가 살았다고 합니다. 59세와 51세에 은퇴를 했으니까 일찍 은퇴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플로리다 펜타고다에 살면서 은퇴한 다음에 나머지 삶을 이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은 9미터짜리 보트를 사서 그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그런 여생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9미터짜리 보트를 타면서 조개 껍질을 줍는 그 인생,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 하느님 앞에 서서 너 뭐하다 왔느냐 라고 물은다고 하면은 주님 드리려고 이 아름다운 희귀한 조개 껍질을 수집하고 조개 껍질로 만든 목걸이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 그 한 번뿐인 이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이웃을 살리며, 우리 이웃을 세우며,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해치며 허망의 공동묘지로 치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후자의 삶,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심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순교자 교회를 심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며 세월을 선용하는 자는 자기 인생을 생명용품으로 바꾸는 자요. 그러나 욕망의 노예로 사는 자는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을 죽음의 용품으로 소진하는 자라라고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액조 그라츄마이, 어떻게 그 주어진 시간에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리딤하면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선용하면서 이웃 살리는 생명용품,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가 되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선용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한 다음에 주의 뜻을 이루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하라고 하는 순이에테, 이 순이에테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직역을 하게 되면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이에테라고 하는 단어가 소극적으로 누가복음 2장 48절 이하에 사용된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월절 기간이 끝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와 또 그 형제 자매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행에 있을 줄 알았는데 사흘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일행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예수님에게 말을 했죠. 왜 이렇게 부모를 근심하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할 때에
누가복음 2장 50절에 그 양친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 순이에테,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육적 양친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이에테, 통찰력을 가지고 심오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자들만이 시간을 아끼며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잠언 2장 20절에도 보면은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6절에도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높여드리며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만이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주의 뜻, 셀레이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다음에 이웃을 위한 생명용품, 이웃을 위한 구원의 동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는 셀레이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풀타임 교육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지금처럼 사회적 격리감을 두는 가운데에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전화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화상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을 우리는 선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것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받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자가 격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니면서 여행한 곳에서 또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격리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자기 아내와 함께 호텔과 관광지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진에 올렸는데 그곳에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노출시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한 반이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을 선용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육체의 탐심대로 우리의 몸을 죄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 도구로 우리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극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육신을 음란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웃과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까지 마귀의 유혹의 온상으로 전락시킨 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한 곳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시간을 선용하는 액조 그렇주마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달게 감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경준이가, 조카 경준이가 양구 포병부대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이등병이 군대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고 목사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그것을 아는 친구들이 이 아이를 얼마나,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간식을 훔쳐간다든지 또 외식 자리에서는 술을 먹으라고 그렇게 권한다고 합니다. 보통 경우에는 아유, 뭐 군대 몇 년 동안 하고서 한 잔 두 잔 동료나 상관이 주는 술을 마시다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마시는 자가 되어서 제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카 경준이는 직속 상관이 술 한 잔 하라고 권하는데도 저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른 명령은 지킬 수 있어도 술 마시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저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준대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중상병, 너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놈이로구나. 그래, 예수 믿으려면은 너처럼 믿어야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서부터는 경준이 앞에는 술잔이 아니라 식혜, 라이스 드링크가 그 앞에 놓여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을 우리가 받든지 주를 위해 받는 이 고난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시간을 선용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화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뜻깊은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뜻대로 안 되고 짜증나고 어떨 때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도록, 원망이 나오도록, 욕이 나오도록 마귀가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인한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선용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빼앗길 수 없는 이 의의 면류관을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떤 환경 속에든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며 거룩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을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액조 그라츠마이, 시간을 선용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2021년도 1월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시간을 선용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헛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책망받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 이것을 영혼 구원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잘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성도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천군 전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통찰하고 그 뜻대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와 하느님 영광 돌리는 일에와 우리의 몸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